허그 이병훈 부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사장님,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행 거절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8월 기준 50건인데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행 거절 사례 보니까 대부분이 2020년 12월 달에 변경된 금융기관 업무 대출 시행에 맞춰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그 약관을 제도에 숙지를 못했던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허그가 직접 보증의 경우 가입자에게 약관을 상세하게 이렇게 고지를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간접 보증 행태로 가입할 경우에 허그는 아예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꼼꼼하게 그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22년 8월 기준에서 직접 보증은 19,000여 건인데 반해서 간접 보증이 약 13만 건에 달합니다. 그 간접 보증을 받은 임차인 중에서 앞선 예와 같이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보증 부분 중 약관 미숙지와 반환보증이 힘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예, 그 약관의 내용이 법적 그 개념이 생소한 임차인들한테 어렵게 받아들여져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그 중요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행거절 사유에 대한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스타은행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내 강화에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대부분 피해자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 신혼부부입니다. 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연령별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30 세대가 전체 건수의 61.6%에 달합니다. 부사장님, 그 방안을 검토하셔서 피해를 입은 청년들 좌절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된 홍보나 안내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임차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